아, 죄송한데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어나 봐야 될것 이런 깔라만 씨. 시내는 다음 스케줄이 풀로 비어 있었지만 존심상 약속이 있다고 같이 해요. 일어날까요? 시혜 씨 어느 쪽으로 가세요? 어디로 가야 하오? 길을 잃었어요. 아, 저는 이쪽이라서 조심히 들어가세요. 시내는 오랜만에 풀템 장착하고 나왔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 억울해요. 그때 주선자 친구에게 전화가 야, 와요. 잘 돼가? 왜 답장 안 해? 나 까인 것 같은데. 어? 왜? 몰라. 커피 마시다가 저녁에 약속 있다고 나가던데. 헐, 야 성격 별로다. 뭐 솔직히 사진 봤을 때부터 별로였어. 오히려 안된게더 다행이야. 버려 버려. 내가 버려진 것 같은데 뭘 버리라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소개팅에서 내가 까였다는 찝찝한 이 기분을 버리고 싶어요. 술이나 마실래? 너 시내는 어디야? 내가 우정력이 거기 갈게. 발동된 친구의 말에 감동받아요. 그럴까? 그리곤 소개팅은 나 역시 내 성격이 안 적성에 맞는 안것 같아. 맞는다며 다시 한번 자만추를 멋있다. 꿈꾸기로 해요.